국립공원 소백산에도 몇 달 전에 처음으로 대피소가 생겨 운영 중인데요. 새 시설이어서 인기도 좋지만 흉물이었던 기존 건물을 고쳐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 남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. 이명순 기자입니다. 닭 트인 초원 능선이 명물인 소백산 연화봉. 봉우리 중 한 곳에 수십 미터 높이의 철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. 국가기관통신 시설이었지만 십수년 동안 살 풍경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.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흉물로도 지적받던 이 철탑들은 그러나 지금은 모두 철거됐습니다. 대신에 그 자리에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소가 들어섰습니다. 1년간의 공사를 거쳐 기존 콘크리트 건물은 목재로 마감 처리된 안락한 숙소로 변신했습니다. 12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객실은 개인별 칸막이가 세워진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널찍한 공간과 잘 나오는 물은 취사장, 수세식 변기 시설에서 다른 국립공원 대피소가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적인 요소입니다. 진짜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취사 시설이 너무 이거 가슴하고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이런 데가 잘 없는데 제가 처음 와봤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인지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다음에라도 한 번 더 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. 1300m 고지에서 전기가 상시 공급되는 것도 소백산 대피소의 자랑거리입니다. 본격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 동안 4,000명 가까이 방문한 가운데 주말 객실은 100% 예약이 대부분입니다.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이제 최소화시키서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로 소백산을 탐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설악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중심부인 소백산에 세워진 첫 대피소. 기존 건물을 재활용한 친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안전산행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.